제발 기사 좀 내려주세요. 이거 진짜 저는 임신 때 20kg 쪘어요. 그래서 68kg까지 쪘었어요. 지금 몸무게는 한 46? 47?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자극적이고 엽떡 피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 연습생 때 그 계단에서 만두를 먹은 적도 있어요. 많이 안 먹으면 되는 것 같아.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다이어트 어떻게 뺐어요? 저 혼자 그냥 정말 미친 듯이 그 발리우드 춤을 따라 추는데 그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이어트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다이어트 질문을 받으면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는 방식이 너무 건강하고 그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healthy lifestyle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정석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모두한테 맞는 건 또 아니니까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방법을 솔직하게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아 이제 시작되었구나. 네. 정말 있는 그대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오마이갓이 여러분 어떡하죠? 바보가 발 또 등장했습니다. 2DT 제가 데뷔하고 나서 그렇죠. 저의 데뷔 무대는 2DT였으니까 이때는 다이어트를 했죠. 열심히 했는데 사실 몸무게로 따지면 이때도 뭐 51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때는 샐러드 먹고 닭가슴살이랑 계란 그 헬스 트레이너 분이 짜준 그런 식단을 잘 유지하려고 했죠. 그렇게만 먹었으면 빠졌겠지만 제가 또 이제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잖아요. 연습생 때 그 계단에서 만두를 먹은 적도 있고요. 연습생 때는 제가 매일 뭘 먹어도 먹을 때마다 칼로리를 쟀었거든요. 몇 칼로리인지 수학도 못하면서 내가 계산을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은 그때였어요. 칼로리 계산하느라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살은 더 안 빠지고 스트레스만 받고 한참 먹어야 될 나이인데 그때 이제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다 보니까 더 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생 때 우리 회사 앞에 김밥천국 있었거든요. 근데 살 빼야 되는 거 알면서도 거기 김밥천국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먹었는데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 다 소문이 난 거죠. 김밥을 김밥천국에서 밥 먹은 거.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안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 김밥천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청개구리 스타일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고. 아 여기 2DT 하나 더 있네요. 오마이갓. 너무 이제 초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뒤늦게 합류해서 잘 모르잖아요. 방송국 뭘 카메라를 어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미 집을 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난 또 물어보면 되는데 좀 못 물어봤어요.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멤버들은 당연히 뭔지 알죠. 근데 나는 지미 집이 뭔지 몰랐거든요. 움직이는 카메라. 근데 우리 사장님 이름이 지미예요. 영어 이름이. 근데 난 사장님이 왔다는 줄 알고 지미를 열심히 찾았네. 지미 where's Jimmy? Where's Jimmy? 근데 멤버들은 막 지미 집 보고 근데 나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진짜 모든 사진 아까 뭐 2DT 이런 거 통틀어서 이거를 너무 지우고 싶어요. 이때 찍힌 사진. 이게 무슨 행사였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그 전날 제가 밤에 치킨을 먹고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부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가렵고 근데 어떻게 나는 솔로도 아니고 지금 그룹 활동인데 뭐 감히 뭐 어떻게 스케줄 펑크 낼 수도 없고 이거는 정말 살을 떠나서 몸이 안 좋았던 날이에요. 제발 기사 좀 내려주세요. 이거 진짜 이 Be My Baby 이때 조금 빠졌나요? 모르겠네. 아니 그래서 이때 앨범에
그 약간 논란 있었던 거 알죠? 앨범 사진을 찍었는데, Be My Baby 앨범 사진에 그 그림자에 제 뱃살이 이렇게 튀어나온 걸, 그거를 보정을 못 하신 안준 거야? 거예요. 나 어떤 사진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앨범 Be My Baby에 내 배는 들어가 있는데, 그 섀도우를 못 찍은 거예요. 그림자에. 똥배를 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논란 됐었어요. 진짜로. 나, 오 마이 갓, 진짜 너무 창피해. 이때를 데뷔 완전 초. 식중독. 길거리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살이 빠지기 시작한 게 I Feel You를 할 때, 그때부터 빠졌거든요. 이제 드디어 40대를 찍었어요. 49kg, 48kg 이렇게. 아, 있다, 있다. 수영복 컨셉. 이때가 진짜 제일 많이 달라졌고 예뻐졌다고 칭찬받았던 사진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 이런 컨셉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냥 빨간 립스틱이랑 이런 컨셉 자체가. 제일 큰 거는 칼로리 계산을 안 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젖살이 확실히 그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나이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드디어 앞 숫자가 달라졌었는데, 그때 뭐 식단 그렇게는 안 했지만 좀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김밥 한 줄을 사서 그거를 좀 한 번에 10개 다 먹고 좀 나눠서 먹으려고 했어요. 진짜 배고플 때. 그래서 빵이랑 뭐 이렇게 다 먹었다면, 어느 순간 I Feel You 때부터 또 수영복 컨셉이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어서 좀덜 먹었어요. 확실히 덜 먹어야 돼요. 빵이랑 밥을 다 먹었다면 이제는 김밥만, 밥만 먹는다거나, 빵은 최대한 멀리하고, 과자 너무 먹고 싶으면 가끔 조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좀 빠졌어요. 식단은 제가 깨달은 거는 뭐 이렇게 딱 아침 뭐 드시고 점심 저녁 이렇게 정해주면 그게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세팅된 식단이 오히려 안 맞았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숨어서 먹고. 근데 그렇게 안 정해놓고 그냥 알아서 소식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중간중간에 뭐 과자를 먹고 해도 그래도 좀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덜 먹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Why So Lonely 때가 제일 이제 활약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몸무게가 47? 이거 선미가 찍어준 건데, 어떤 일본이었나? 콘서트장에서 백스테이지? 선미가 사진을 되게 잘 찍어줬고, 잘 찍어요. 분위기 있죠. 그리고 이때는 좀 단발이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단발 보시고 2DT 말고 Why So Lonely의 때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이제 I Feel You 때 예뻐졌던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제 화이팅, 더 의욕적으로 폭식을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건강하게 뭐 샐러드만 먹고 그러진 않았지만, 확실히 덜 먹었어요. 덜 먹어야 돼요, 살을 빼려면. 어쩔 수 없어요. 결혼할 때 맞아요. 그때도 살 진짜 많이 빠졌죠.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되니까, 웨딩 드레스는 날씬하면 날씬할수록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긴장하고 있으니까, 또 바쁘니까, 그때 한참 부러우면 지는 거다도 촬영하고 뭐 하고, 드레스 맨날 피팅 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관리도 열심히 받았어요. 웨딩 관리 그런 거 있거든요. 전신 관리. 그런 것도 열심히 받고, 라인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웨딩, 요거는 촬영 때 찍은 거고, 요건 웨딩 당일날 찍은 거고. 몸무게는 그래도 이때도 46? 47?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을 뺐는데 시우가 생겼어요. 저는 임신 때 20kg 쪘어요. 그래서 68kg까지 쪘었어요. 임신하기 전 47kg였고, 47, 48? 만삭 때 68kg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살도 텄고요, 당연히. 그냥 살안찐 산모님들은 그냥 아기 몸무게만 봤을 때 9kg 정도 찌거든요. 그 아기 몸무게 때문에. 근데 저는 20kg 쪘다는 건 정말 많이 먹은 거예요. 네. 이때다 싶어서 저는 진짜 열심히 먹었어요. 뭐 누가 아무리 살찌고 많이 먹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시우가 먹고 싶다는데 이러면서 열심히 먹었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에요.
입덧도 많이 안 해서 잘 들어갔어요, 음식이. 대박이죠. 예. 네. 배가 무거웠어요, 아주. 근데 시우가 태어났을 때는 뭐더 크게 태어나진 않았어요. 딱 3kg. 작게, 그냥, 작게 태어났는데, 배는, 이렇게 만졌어요. 이거는 정말, 만삭, 완전 만삭대. 68kg까지 썼는데, 아기 낳고 나서, 한 7개월 동안에는 한 3, 4kg 정도 조리원에서 빠지고, 그 나머지 살들이 안 빠졌어요. 그럼 7개월 계속 동안. 60kg대였었던 60kg대, 50 때 후반 이랬어요. 그래서 와 조금 우울했어요. 너무 안 빠졌어. 왜 그때 뭐 했냐면 그 산후 마사지도 받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대요. 왜냐면 체형을 다시 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받고 수유를 해야 되니까 먹긴 먹죠. 그렇지만 그밥한 끼를 다 먹진 않고 저는 반 정도만 먹었어요. 그런 노력 조리원에서는 워낙 풀 코스로 나오니까 밥 양을 좀 조절했었어요. 수유하는 동안에는 시우가 2월 생일인데 제 생일이 9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내 목표는 내 생일 때까지 9월 때까지는 빼놓자 그런 목표를 가졌어요. 근데 진짜 안 빠지더라고 7개월 동안. 조리원 갔다 왔을 때는 뭐덜 먹고 해도 그냥 그 동안 쪘던 살들이 그냥 안 빠, 바로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뭐 부은 게 아니라 그냥 살이 찐 거라. 안 빠졌죠, 처음에는. 근데 살 빠짐은 확실히 많이 안 먹는 거가 제일 답인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운동을 싫어하는, 많이 안 좋아하는 만큼, 그러면은 밸런스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식단을 나는 조절해야겠다. 하고, 알게 모르게 시우를 케어하는 게 운동이 많이 돼요. 원래 같으면 시우 태어나기 전이라면 앉아서 뭐 먹을까 또 배달 주문하고 있었겠지만 그 시간에 집중할 다른 거, 다른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건 진짜 큰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는 시우가 밤에 자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배가 고파요. 그거 문제. 너무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게 되니까 그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요. 살은 빠졌지만 그와 함께 마이너스 요소들이 있죠.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면. 이건 뭐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면을 너무 좋아해요. 면이 맛있어요. 밥, 면 선택하라면 전 무조건 면. 어제도 라면 먹었어요. 빵. 빵떡 살짝 고민됐었는데 그래도 저는 빵순이. 빵을 너무 좋아해요. 커피. 물 커피는 고민할 것도 없죠, 커피. 육류. 해산물 육류 진짜 고민됐어요. 왜냐면 사실 좀 5대5인 것 같은데, 그래도 고기를 더 많이 찾는, 육류를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망고. 토마토 망고는 정말 고민할 게 없죠, 망고죠.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과일이 망고. 가장 달고. 맛있잖아요. 이거 너무 어려워. 엽떡 호구어? 오, no. 와, 이거 진짜 난이도 상. 너무 어렵다. 이거는 매일매일 다를 것 같지만 저는 호구어. 피자. 어렸을 때부터 피자를 좋아했어요. 타바스코 소스 듬뿍 뿌려져. 둘다 버릴 수 없지만 초콜릿. 외식. 인스턴트 홀릭. 고기만 먹기? 다이어트를 너무 오래 해서 채소 조금 싫어해요. 채소만 먹으라면 싫어요. 제일 큰 거는 식단 조절. 자극적이고 엽떡 피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를 다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교양 수업 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간헐적 단식 뭐 굶는 게뭐 그게 몸에 안 좋겠지 생각했는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실천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그 전에 방법들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동안에 그냥 편하게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는 따뜻한 물을 한잔 마셔요. 건강엔 안 좋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준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왠지 커피를, 이게 습관인데 커피를 안 마시면 좀 하루의 일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안 먹지만 너무 배고플 때는 그런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아니면 검은 콩 쉐이크 같은 거를 먹어요. 왜냐면 출산 후에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럴 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검은 콩, 우유 200ml에다가 그 서리태 두 스푼 가루, 그 다음에 꿀 한 스푼 이렇게 하면은 오 괜찮은 간식인 것 같아요. 한두 시쯤 먹어요. 어떻게 보면 점심 대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 이제 화이팅 넘치게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그걸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그 낮에 그 뭔가 저녁에 보상을 생각하면서 매일이 치트데이인 거, 인셈인 거죠. 또 스케줄 때 더 에너지를 위해서 더 먹는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워낙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가장 잘 실천할 때가 스케줄 있는 날. 그 대신에 스케줄 끝나고 난 오늘 집에 가서 뭘 먹을 거야 를 생각하고 스케줄 기분 좋게 하고 집에 가서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그 시간이. 근데 아침 점심에 안 먹었기 때문에 그 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어차피 저녁에 많이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인데 시우의 이유식을 저도 함께 먹고 있어요. 유기농이고 저염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심심하게 느껴졌지만 그게 이게 이유식이 한 팩에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쁘고 요리를 잘 안 하니까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속에 부담도 없고 얼굴도 안 붓고 포만감도 있고 좋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되게 심심하게 느껴지긴 해서 김치랑 같이 저는 먹긴 했지만 그래도 뭐 평소에 제가 먹던 거 생각하면 너무 건강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들을 키우려면 좀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확실히 덜 먹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시우가 워낙 활동적인 애기라 저는 평상시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시우를 따라다니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가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그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결국엔 음악이 없으면 전 흥미를 못 느껴요. 음악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다시 뭐 케이팝 댄스라던가 말고 좀 안 해봤던 운동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그런 뭔가 볼리우드 댄스라는 저만의 운동법을 찾았거든요. 혼자 그냥 정말 미친 듯이 그 볼리우드 춤을 따라 추는데 그게 되게 유산소 운동도 엄청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걸 경험하면서 그거다 이거다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한 20분 코스를 합니다. 근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운동 엄청 많이 되고. 와 이거 유산소 대박이야. 선생님도 체중 관리하는 것 같아. 와야 와야 와. 이걸 못해. 왜? 동작 너무 많은데 그 은근 어려워요. 쉐이크하는 동작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되게 동작이 커요. 이렇게 뭔가 뱅글 브레이슬릿 같은 거 하면서 같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런 의상까지 입으면서 하면 정말 신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가 민철이 오빠가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익스트림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동작은 좀 배우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깨달은 건데 태권도 선수들 엉덩이가 진짜 예뻐요. 힙업 원하시는 분들 태권도 배우세요. 정말 사과 힙이 그래 애플 힙이 그냥 태권도 왜냐면 옆차기 발차기 막 뒤차기 다리 찢고 많이 안 먹으면 되는 것 같아.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다이어트 어떻게 뺐어요? 출산 후에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안 먹어. 저도 먹죠. 그 대신에 그 너무 배불리? 부담스럽게 안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되지만. 지금 몸무게는 한 46? 47?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더 뺄 생각 없고요.
그냥 유지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방송에 또 나와야 되는 사람인데 예쁘게 나오는 그 몸무게가 있거든요. 그게 딱 46, 7, 8. 그 이상 넘어가면은 통통해 보여요. 화면빨이 이제 안 받기 시작하는 몸무게예요. 48 이상이면. 몸무게는 46에서 53. 그 사이에요. 임신 만삭 때 빼고. 살은 비록 다 빠졌지만 그 출산 후고 나이도 이제 30이 넘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탄력이 떨어지는 거, 근력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참 그건 저도 고민이네요. 주름 생기는 것 같고. 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몸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저리 가줄래? 나 보게. 아, 뭘 봐! 그래. 어? 51kg네. 아니야. 아, 오빠! 아, 왜 그래?